하늘이 열리고 와, 얼추 다 오늘 실려가지고 와, 잠깐 나 혼자 걷는다. 내가 지난 다리에 차가운 비바람 지친 몸을 쉬감아 어둠 속에 잠들었는데 월출산 경포대 주차장 도착 시간이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월출산에는 적실량이 한 10cm 정도 와 있습니다. 월출산으로 단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포대에서 지상모로 올라가는 오름길에는 동백나무에도 산적나무에도 하얀 눈이 속히 쌓여 있습니다. 멋진 겨울 풍경입니다. 경포대 주차장에서 1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경포대 산거리입니다. 우측은 약수터에서 천왕모로 가는 길이고 예. 좌측은 구준봉으로 해서 천왕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준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아, 또 엄청나, 엄청나. 이 계단을 올라서면은 저 위에 구준봉 능선길이 나옵니다. 능선길 위에 바위를 넘어서면은 구준봉이 있습니다. 구준봉 아래 배철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는 지중개미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셰미 하나 있습니다. 셰미 가까이 걸어가 있습니다. 아, 눈이 싹 춥습니다. 빨리 저랑 먹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옳지, 옳지.
앞에 보이는 바위가 월출산에서 그 유명한 난간석입니다. 아, 또 튼튼한 생긴. 남도의 명품산, 진짜 월출산 닿습니다. 서랑목 위에는 구름이 바람결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창호 아래 마지막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 나름 다 안 가야 되지. 서랑봉 800m 정상입니다. 서랑봉에서 0.3km 정도 내려오면 요 상거리가 나옵니다. 상거리에서 천왕주차장 있고 경포대까지 2.6km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손질아. 서랑봉에서 경포대 탐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반이 조금 넘어갑니다. 월출산에는 많이 눈이 내렸고요. 상공대는 그리 예쁘지 않지만은 암릉, 설경이 오늘 멋진 그런 산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